오늘 여러분들 가고 계신 프로그램을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사랑, 우리 가곡이라는 부제가 걸려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가곡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예술가곡연주회가 창립 이래 지금까지 신작가곡을 우리가 직접 부르고 또 연주를 하면서 우리 가곡의 도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한국예술가곡연주회 회원이라는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2018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송년 음악회인 만큼 여러분들 안내데스크에서 여러가지 선물을 받았을 텐데요. 우리 한가연에서 준비한 선물이 한과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목사탕, 목캔디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목캔디는 일본의 그 오페라 가수들이 그 목을 많이 힘들어하고 목을 아파하니까 그 의대, 동경대 의대에 의뢰를 해서 이 목이 아픈 것을 완화시키고 또 소리도 잘 나오게끔 공동 개발을 한 그러한 보이스 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립밤을 받으셨는데요. 그 립밤은 건조할 때 입술을 마르지 말라고 바르는 건데 남성용이 아니고 색깔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성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신 반찬님들은 집에 계신 사모님이나 아니면 따님에게 주시면 아마 내일 반찬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이거 애인한테 줘도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웃음삼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저희 그 신기복의 가곡 김치경의 동요나라에 회원 한 분이 기증을 해주셨는데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러한 제품인데 유통이 좀 긴박이 돼서 수출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잘 사용을 하시면서 또 신기복 쌤의 건강을 기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송년음악회 총 26곡이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곡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또 제가 1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 순서가 2부에 나와 있는데 1부의 세 번째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순서대로 연주자분들은 연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부의 첫 번째 테너 김정열님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시작으로 해서 1부의 마지막 곡 테너 박광태님의 그리운 어머니까지 연속하여 감상하시겠습니다.